미국도 아직 봄이 오지 않은 모양입니다. 지난 주말 초강력 겨울 폭풍으로 홍역을 치렀던 미 북동부 지역에 또다시 강력한 눈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뉴욕에는 비상사태까지 선포됐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3층짜리 주택을 위협하고 시속 96km의 강풍에 뉴욕 도심은 초토화됐습니다. 겨울 폭풍 노리스터가 미국 북동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폭설로 3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겪었는데 이번 눈 폭풍으로 10만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추가로 끊겼습니다. They're saying we may get the power back Friday or this weekend. Of course that was before this storm, so that may change things. I don't know. 관공서와 학교는 임시 폐쇄됐고 기상 악화로 항공 운항도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 지역을 통과하는 2,400여 편의 항공편도 지연되거나 결항됐습니다. I don't know how to go home. Trying to find out the way to go home.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는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이 60cm의 폭설까지 예보해 이 지역의 눈폭풍 공포는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